안녕하세요. 코코스튜디 여섯 번째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건 씬들의 전환이에요. 어떤 장면들의 전환인데, 코코스튜디에서는 여러한 장면들을 일단 만들고 그 장면들의 전환을 이용해서 이 장면, 저 장면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연출을 구현할 수 있거든요. 일단 메뉴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이미지 보여주는 로고 장면, 뭐 타이틀 장면, 게임 오버 됐을 때 보여주는 게임 오버 장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게 필요하겠죠. 그러한 거를 관리해주는 개체가 여기 CC 디렉터라는 이러한 개체입니다. 이 개체를 한번 보신 적이 있죠? 앱 델리게이트 클래스에서 한번 사용을 했었죠. 자, 이런 장면을 전환시켜줄 때, 리플레이스 신이라는 것을 이용해요. 이러한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 좀 장면 1이 있고, 장면 2, 장면 3, 이렇게 세 개의 장면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현재, 장면 1을 이렇게 보고 있죠. 이 상태에서 장면 2로 이렇게 넘겨주고 싶다면, 장면 2의 객체가 있겠죠. 장면 2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 리플레이스 씬 하고 이 콜론 여기다 장면 2의 객체를 생성해서 여기다가 적어주면 이 장면 2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넘어갈 때 일어나는 일은 이 장면 1이 메모리에서 해제가 되고 완전히 없어지고 객체가 장면 2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는 거죠. 장면 1이 메모리에서 없어질 때, 당연히 그 객체가 없어질 때 불리워지는 dialog 메소드를 당연히 호출하게 되고요. 여기 장면 2는 그와 동시에 그 이후에 init 메소드가 호출이 되겠죠. 여기 마찬가지로 장면 3으로 갈 때도, 이 장면 2가 없어지고 메모리에서 내려지고 dialog 메소드 호출되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장면 3의 초기화 메소드 init가 호출이 되겠고요. 자, 이 과정을 한번 소스코드로 볼 텐데 장면 1과 장면 2두 장면만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개의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두 개의 장면의 배경이 될씬 1의 배경이 될요 그림과 씬 2의 배경이 될요 그림을 리소스를 추가해 뒀고요. 여기 있는 헬로 월드 씬, 요 씬을 첫 번째 씬으로 간주를 하고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헬로 월드 씬에 그럼 첫 번째 씬의 배경을 깔아둬야겠죠. 포지션은 가운데로 잡으시고요. 240, 160이 가운데고, 그리고 헬로 월드 레이어 자체, 이 셀프가 헬로 월드 레이어고, 거기에 애드 차일드 백그라운드를 올리겠죠. 시뮬레이터로 되어 있고, 타켓 맞게 되어 있고요. 하시면 뜨는 건한 가지밖에 없죠. 지금 여기서 만든 씬 1, 이 배경 그림만 하나 뜨겠죠. 다른 기능은 없이 이렇게 씬 1만 뜨죠. 그럼 이번엔 씬 2를 두 번째 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씬을 만들 때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눌러갖고 애드에서 뉴 파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애플 키 N 같이 눌러갖고 하셔도 되고요. 이때 그 CC 레이어를 상속하게끔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셔야 되고요.
제목은 테스트 씬 2. 그죠? 요 씬도 요 헬로월드 씬처럼 요 씬이라는 클래스 메소드로 불려지게 될 텐데 여기 지금 씬 메소드가 없죠. 그래서 여기랑 어차피 이거는 계속 똑같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해서 그냥 붙여 넣으시면 돼요. 붙여 넣으시고 당연히 클래스는 테스트 씬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앞에 그걸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테스트 씬 2도 일단 기본적인 씬 생성까지는 준비가 됐죠. 그리고 init 메소드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원래 여기 if 문을 붙여갖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또 정석이고요. 여기 헬로 월드 같은 이런 경우처럼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게 생성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씬의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야겠죠. 자, 지금은 일단 확인이 안 되겠죠. 씬 2로 지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 터치가 화면에서 이렇게 발생됐을 때, 씬 2로 한번 넘어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바로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터치를 받기 위해선, 이 변수를 yes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터치를 받겠다는 말이 되고요. 그리고 터치가 시작되면 이 메소드가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여기 위치도 가끔 빠질 때가 있는데 이런 건 수동으로 이렇게 직접 넣으셔도 되고요. 터치가 발생하면 씬 2로 여기 테스트 씬 2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요 테스트 씬 2를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을 임포트 하시고 요 CC 디렉터 객체를 만드시는데 이렇게 만들죠. 싱글톤 객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여기죠. 맨 위에 리플레이스 씬 이거를 이용해서 장면을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레이스 씬 어떤 씬이냐면은 테스트 씬 2. 테스트 씬 2는 요 씬이라는 요 클래스 메소드죠. 플러스니까 씬이라는 클래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가 CC 디렉터 객체를 여기서 얻어서 CC 디렉터 객체의 리플레스 씬 요 메소드를 이용해서 테스트 씬 2를 만들어서 그 객체를 여기다 넣어서 그 씬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터치가 발생했을 때. 실행해 볼게요. 여기 빠졌네요. 다시
이렇게 첫 번째 장면을 이렇게 뜨고 누르게 되면 두 번째 장면. 여기서 누르게 되면 아무 일이 없겠죠. 테스트 씬에서 구현한 건 그냥 고작 배경 파일을 이렇게 뒤에다 깔은 것뿐이니까요. 그럼 이씬 2에서도 마찬가지로 터치가 발생하면 씬 1로 헬로 월드 씬으로 넘어가게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복사하셔서 해도 되고요. 똑같죠? 디렉터 객체 생성하고 리플레이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씬이 헬로 월드니까 헬로 월드 씬. 그리고 이 헬로 월드의 클래스를 헤더 파일을 임포트를 해주시면 역시 터치 받아들이고 터치 발생하면 여기 호출되고 리플레이스 씬이니까 헬로 월드로 가게 되겠죠. 씬이 씬1 이렇게 장면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플레이스 씬을 호출하게 되면은 지금 원래 보여지고 있던 장면, 원래 보여지고 있던 장면에 장면이 메모리에서 이렇게 해제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메모리에서 해제될 때 여기 있는 dialog 메소드가 호출이 되겠죠. Hello World 씬이 메모리에서 해제될 때 여기가 호출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테스트 씬 2에도 디얼로그를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맨 처음에 보이는 게 헬로 월드 씬 1이고 눌렀을 때 리플렉스 씬이 되면서 테스트 씬 2가 불리워지고 자기 자신은 디얼로그가 되겠죠. 메모리에서 해제가 되니까. 보이죠? 헬로 월드 씬의 디얼로그. 메모리에서 없어지고. 마찬가지로 씬 2도 똑같이 구현을 했죠. 헬로 월드 씬으로 넘어가고 자기 자신은 디얼록 되고 이렇게 두 번째 장면 전환 방법을 볼 텐데요. 이 방법은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장면 전환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일단 스택의 특징이 무언가를 자료를 넣고 또 넣고 넣고 이렇게 쌓아 나가는 방식이죠. 꺼낼 때는 맨 위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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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꺼내는 방식이고요. 이 장면들도 마찬가지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맨 첫 장면 들어가고, 둘째 장면, 셋째 장면, 넷째 장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나올 때도, 넷째 장면 나오고, 셋째 장면 나오고, 둘째 장면 나오고,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건 당연히, 맨 나중에 추가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장면 3이 맨 나중에 추가했으니까, 이 장면 3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면을 추가시킬 때 쓰이는 메소드는, push scene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장면을 빼낼 때 쓰이는 메소드는 팝신이 있습니다. 푸시신은 이렇게 매개변수가 하나가 필요하죠.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요 장면들의 객체가 들어가겠죠. 장면들의 객체가 들어가서 그 장면으로 옮기게 되는 거고, 팝씬에는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필요가 없는 게, 팝 해버리면 맨 위에서 그냥 꺼내버리면 되니까, 어떤 여기다 어떤 객체를 꺼내라를 여기다 명시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팝씬은 매개 변수가 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역시 두개다 CC 디렉터 객체를 이용하게 되고요. 이거를 소스 코드에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살펴본 푸시신과 팝 씬을 이용해서 씬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월드 씬이죠. 첫 번째 씬에서 똑같이 디렉터 객체 생성하고 푸시신. 뭘 푸시하냐면 테스트 씬 2를 푸시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두 번째 씬에서도 이걸 주석하고요. 여기서도 만약에 푸시 씬에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푸시가 이제 밀어 넣는 거죠, 스택에. 스택이라는 자리 구조에. 자, 여기서도 밀어 넣고, 여기서도 또첫 번째 씬을 이렇게 밀어 넣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장면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면 2 들어가고, 또 여기서 장면 2를 만들어서, 첫 번째 장면을 만들어서 또 넣게 되니까, 그 위로 또 올라가고, 장면 1이. 여기서 또두 번째 장면을 만들어서 또 넣게 되니까, 장면 2가 또 위에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쌓이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나중에 쭉 하다 보면, 처음에 문제 없지만, 나중에 쭉 하다 보면은, 이제 메모리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푸시신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현할 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현할 건 이런 형태죠. 축축축 쌓고, 그 다음에 하나씩 빼는, 메모리에서 해제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를, 팝신은 매개변수가 이렇게 없다고 했죠.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맨 꼭대기에 있는 장면을 메모리에서 해제해서 이렇게 빼주게 되죠. 여기선 지금 누가 맨 꼭대기에 있습니까? 요두 번째 씬이 맨 꼭대기에 있는 상태겠죠. 그때 터치했을 때 팝신으로 빼주고, 그러면 여기 디얼롱 메소드가 호출이 되겠죠. 메모리에서 해제될 때 호출되는 메소드. 이게 호출이 되겠죠. 자, 여기 헬로월드 씬이고요. 터치했을 때두 번째 씬으로 푸시. 첫 번째 씬으로, 또두 번째 씬으로, 첫 번째 씬으로. 좀 아까와의 차이점을 본다면, 자, 첫 번째 씬에서 두 번째 씬으로 갈 때, 여기에서 눌렀을 때, 아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씬이 메모리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여기에 호출이 됐었죠. 요 메시지가 보였는데, 헬로월드 씬의 디얼록이 보였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죠. 다만, 두 번째 씬에서 눌렀을 때, 팝 씬이 되면서 두 번째 씬이 메모리에서 해제가 되고 디얼록 메소드가 호출이 되죠. 그래서 이 테스트 씬의 디얼록, 이게 메시지가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겠죠. 오늘은 화면 전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화면 전환에 대해서 일단 연습을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엔 화면 전환을 시킬 때 여러 가지 효과를 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